연금신이 떴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투자전략팀의 김유미 연구위원님 모시고 최근 금융시장의 현안들 짚어보고요. 또 하반기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전략팀의 김유미 연구위원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서 뵙다가 네, 이렇게 뵈니까 새롭네요. 또, 네, 보니까. 새롭고 이렇게 가까이서 이야기하니까 조금 더 속닥속닥 가족적인 그러게요. 느낌도 나고 그러네요. 서로 편하게 할 수 있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자리도 자리이니만큼 네. 좀 편하게 이야기를 이어봤으면 해요. 일단은 그 최근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네. 하는데 트럼프가 그럴 것 같기는 했어요. 그죠? 그렇죠. 중국 때문이다. 코로나. 맞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 또라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중국도 트럼프에 대해서 제정신이 네.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하고 이제 막말들이 또 오고 가기 그렇죠. 시작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결국 대선까지 간다고 봐야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는데요. 제가 자료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 차트 보시면 지지율 변화예요. 네. 붉은색이 트럼프의 지지율이고 파란색이 바이든입니다. 네. 보시면은 3월 이후에 보시면 바이든이 확 지지율이 올라가는 반면에 트럼프가 떨어지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지 않다 한다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카드가 필요한데 네. 사실 코로나가 지금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결국은 이제 외부에서 적을 찾아야 되는 그럼요. 것이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게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다면 사실 대선 전까지는 네. 이런 마찰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로 인한 이제 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네. 반사이익 혹은 뭐 피해 뭐 이런 네. 것들 이제 나뉘어져서 이야기를 하긴 그럼요. 하는데 사실 맞아요. 이런 갈등 국면에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준다면 결국 큰 틀에선 피해가 아닐까 싶긴 그럼, 해요. 영향은. 그렇죠. 부분적으로 수혜를 보는 업종도 있겠지만은 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을 키우기 그렇죠.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투자라던가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체적인 교역량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개선되기가 네. 어렵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네. 다 이제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락다운이 좀 풀리는가 싶은데 맞아요. 또 이것까지 등장하면 다시금 그렇죠. 작년 네. 같은 또 이제 불안정한 장세가 이어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또 이제 이번 주에 주목하고 있는 게 중국 네. 또 중국이네요.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미뤄졌어요. 그죠? 양해. 그렇죠. 3월에 네. 사실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두 달 넘게 미뤄졌죠. 네, 이제 개막을 합니다. 오늘이 21일이니까 오늘 이제 그렇죠. 개막해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정협. 거죠. 그리고 정협하고 이제 21일 전인 대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올 이야기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관전 포인트로는 네. 우선 이번에도 성장 목표치를 제시할까? 숫자로. 그렇죠. 근데 아직 그건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제시한다면은 시장의 컨센서스가 한 3에서 3.5 정도 네.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2에서 5. 왜냐면 지금 2에서 5? 되게 크게. 그래서 지금 다들 네. 사실 목표치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네. 통화나 재정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쓸까. 그래서 뭐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이 상향 조정될까. 이런 부분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마지막은 중국에서 중요한 거는 고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얼마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까. 이런 부분에 아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고요. 관련돼서도 수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혜주 찾기들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뭐 그런 예전에 보면 기차 하향, 뭐 가전 하향 이런 것들 네. 이제 직접적인 섹터에 대한 부양책들이 그렇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좀 그런 부분들도 아마 내수 부양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내수와 관련된 정책의 구체화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인프라 관련돼서는 예전에는 전통 인프라 쪽이었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신형 인프라, IT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도 어떻게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걸로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사실은 지금 뭐 별 의미가 없을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렌지가 맞아요. 너무 넓게 나온다면 그죠. 이제 그쪽에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기 힘든 상황일 네. 수도 있는 이만큼 오히려 부양책에 대해서 그렇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는지 이번엔 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유가 이야기 지난번에도 저희 나누었었어요. 아, 맞아요. 그때 유가 이제 참 어렵죠. 아, 참 반등에 일단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네. 하셨었고 한 30불대 정도까지의 반등을 맞아요.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최근에 보면 30불 넘었어요. 일단 맞아요. 네, 원유 재고도 좀 줄었다고 하고 이후에 전망은 어떻게 해서 이제 좀 마무리됐다고 봐야 할까요? 보면은 지금 반등한 걸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재고도 줄었고요. 이게 미국이나 이런 경제 활동이 좀 재개되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도 그렇죠. 반영이 네. 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개선될 거냐라고 보면은 사실 좀 쉽진 않아요. 속도 측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전염병이 완전히 통제되지 않으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렵고요. 가격이 좀 올라오면 산유량이 다시 미국에 쪽에서 늘어날 여지도 있어요. 결국 제가 볼 때는 약간 40불대를 넘어서는 그런 건 어렵고 현재 WTI 기준으로 배럴당 30불대 내외에서 네. 좀 움직이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 회복의 속도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연속성 네. 있게 쭉 뻗어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네. 다만 변동성은 좀 그렇죠. 그렇다고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약간 완화됐기 네네. 때문에 하방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의 네. 움직임 정도 이제는 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 국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오늘이 이제 21일이에요. 우리나라 네. 통계청에서 열심히 일을 하죠. 10일 단위로 끝나서 네. 수출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 오늘 그래서 어제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보면 20일까지 이제 일평균으로 20% 이상 네. 또 이 줄었더라고요. 수출이. 맞아요. 여전히 뭐 자동차, 석유 제품 이런 것들이 좋지 않고 반도체는 일단 뭐 가격 때문에 약간 그렇죠. 반등을 한 것 같긴 맞아요. 한데 어쨌든 큰 틀에선 두 달 연속 적자, 무역 적자 네. 불가피할 것 같아요. 통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20일간 나온 걸 보면은요. 감소를 모든 국가 다 대중 수출이나 미국 감소했는데 그나마 중국의 감소폭은 코로나에 대응이 빨랐기 때문에 좀 적었고 네. 미국하고 EU가 여전히 안 좋았어요. 그쪽은 아직도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제활동 제의가 사실 5월 중순 이후부터 좀 많이 된 거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5월 수출도 사실 마이너스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계속 나쁘냐? 근데 어쨌든 경제활동이 좀 재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가 좀 저점일 것 같고요. 2분기 저점. 예, 약간은 하반기로 갈수록 감소폭을 축소하는 이런 경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뭐 예년 수준을 다 돌파하나요?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감소폭을 축소하는 더 나빠지지 않은 경로가 나올 것 같습니다. 2분기가 최악일 가능성. 네. 그게 이제 하반기 전망에도 담겨 네, 있던데요. 네, 거기서 한 가지 의문은 사실 가을 겨울에 이제 그 세컨 웨이브에 대한 네, 네, 네. 그 팬데믹에 대해서 맞아요. 코로나 관련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전망인가 네. 아니면 이제 나아질 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반영한 나아지기보다는요. 계속해서 약간은 뭐 어떻게 보면 정체되는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나오지만은 급증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상수로서 존재하는 상황을 네, 가정한 전망이다라는 거고 2분기를 저점으로 찍고 좀 네네, 나아지긴 맞아요. 하겠으나 그렇다고 그 이전으로 완전하게 돌아가는 걸 기대하는 것 같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회복 탄력이 강하진 않다라는 정도로 좀 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면 반등을 많이 했어요. 네. 코스닥은 이미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네. 완전하게 회복을 했고 코스피도 오늘 아침 2000선을 넘어서는 맞아요. 모습이 있었고요. 뭐 미국 증시도 굉장히 이제 가던 것들 중심으로 맞아요. 해서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 상황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지금의 시장 위치를 좀 견주어서 판단해 본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은 실물 지표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근데 연준을 비롯해서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돈의 힘 그렇죠. 네. 돈의 힘과 그다음에 재정을 풀고 있고 그러니까 정책에 따른 이게 심리적인 부분들이 개선된 게 반영되는 구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라고 네. 생각해 보면요. 경기 지표가 얼마나 위축되는지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안 좋을 걸 알고 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네 라고 하면은 시장에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컨센서스보다도 좀 더 하회하면 우리가 너무 앞서간 거 아닐까 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으로 접어든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정책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네. 향후 이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네. 어떤 부분들 변수로 생각할 수 있을지 좀 물어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될 수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미중 간의 갈등이 얼마나 또
또 이어질지 그리고 세 번째가 금융시장에서 좀 주목할 분인데요. 정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어떤 식의 재정정책을 내놓을지 네, 네.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네. 좀 이야기해보자면 KDI에서 우리나라 성장 전망 이야기를 네, 네, 하면서 네. 한국은행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어요. 국채 매입 그리고 이제 네. 더 낮은 금리를 네. 요구를 했고 실제 금통위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맞아요. 다가와 있습니다. 5월, 7월 뭐 금리 인하 가능성 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희 하우스는 이제 연내 5월이나 7월 네. 정도에 금리 인하는 한 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5월보다는 7월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하느니 다양한 유동성 정책도 되었고요. 금융시장이 지금 불안정하진 않잖아요. 네. 주식시장을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7월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의 효과를 확인한 이후에 그렇죠. 일단 네. 지금 뭐 굳이 네, 주세약을 한 방 더 놓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판단으로 시기는 조금 뒤가 되겠으나 어쨌든 한 차례 네, 더 낮춰질 네. 가능성은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네. 나눈 것 같아요. 최근에 금융시장에서 현안으로서 부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네. 이야기 들어봤고요. 앞으로 또 눈여겨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투자전략팀의 김유미 연구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어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